대한민국 최고의 토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곳은 바로 권상우 손태영 씨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지난 28일, 바로 어제죠. 권상우 손태영 씨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마치 연말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그 화려했던 결혼식. 지금 함께 가시죠. 권상우 손태영 씨의 결혼식은 어제 오후 5시였지만 결혼식장 앞에는 오전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한류스타 결혼답게 200여 명의 일본 팬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권상우 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해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드디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에 앞서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결혼을 앞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저희 결혼하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주신 팬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영원히 사랑을 맹세하고 이쁘게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서니까 너무 떨리고 네, 마음이 들어요. 아름답습니다. 당연히 멋있죠. 아침부터 일찍 와서 기다려준 국내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떨리고 그 어떤 영화제나 각종 행사를 갈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케를 누가 받아? 맞다. 야, 지금 신부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부케를 누가 받는지 지금 예. 오늘은 식이 끝나면 신부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한번 춤추고 싶습니다. 애칭은 어떻게 부르겠어? 뭐 특별한 애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애칭이 뭐야? 그냥 자기라고 부릅니다. 저도 뭐 오빠 뭐 자기야 정도? 되도록 빨리 가질 겁니다. 저는 세 명을 원하는데 손태영 씨가 몸매 망가진다고 두 명만 지금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권상우 손태영 씨를 연결해준 사랑의 큐피트는 바로 김성수 씨인데요. 누구보다 김성수 씨에 대한 고마움이 크겠죠? 그러니까 성수 오빠 가야 되는데. 예. 예, 김성수 형께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하자마자 둘 다 너무나 크게 한 1분 동안 웃은 것 같아요. 성수 형도 오늘 이런 날이 막상 닥치니까 굉장히 얼떨떨하시고 저도 행복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얼떨떨하고 해서 그냥 웃음으로만 통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입장해주시는 모든 동료, 선배, 연예인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 고향 친구들 모두 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뭐 여러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잘 해나가는 모습 보면 아마 그분들도 더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 줄 거라 믿고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식장으로 향하는 권상우 손태영 씨 손을 꼭 잡은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평생 그 손 놓지 않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날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많은 하객들이 왔는데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은 황보 씨. 손태영 씨가 깜빡 잊은 부케는 황보 씨가 받았습니다. 이의정 씨도 참석해서 결혼식을 빛내주셨습니다. 네, 권상우 씨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손태영 씨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두 분이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쁜 아기하고 딸 낳았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하세요. 어디서든 돋보이는 패셔니스타 변정수 씨. 이날도 멋진 모습으로 참석했는데요. 태영이한테 직접 들었어요. 자기 결혼한다고 와서 축하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축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심지호 씨. 얼마 전 예쁜 딸을 얻은 이한희 씨. 연예계 대표 노총각 이휘재 씨를 비롯해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드라마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양정아 씨. 그리고 김가연 씨도 참석했습니다. 항상 꽃미남 스타와 친분을 과시하는 정준하 씨. 역시 권상우 씨 결혼식에 빠질 수 없겠죠. 유재석 씨하고 김한수 씨가 못 와가지고 제가 대신 이렇게 좀 인터뷰 좀 얘기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제일 두껍잖아요, 그죠? 이 새끼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에 유재석 씨. 그리고 이제 김한석 씨가 좀. 사실 손태영 씨하고 더 안 지는 오래됐는데, 예. 권상우 씨하고 더 친하죠? 뭐라고 하면서 초대하신다고? 아, 원래 오늘 그 2부 결혼식 사회를 좀 봐달라고 그래요. 1부는 윤인구 아나운서가 보시잖아요. 예, 1부는 좀 독주 있게 보고 싶다 그러고, 2부는 좀, 예. 친하시잖아요. 예, 예? 친하시잖아요. 예, 예. 선물도 뭔가 좀 특별한 거 하실 것 같은데. 선물이요? 예. 제가요? 예. 제가 2부 사회 보면은 저한테 해줘야죠. 권상우 씨가 저한테 해줘야죠. 저는 이거 돈 많이 넣잖아요. 정준하 씨 이벤트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벤트 아무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즐거운. 부럽지 않으세요? 예? 부럽죠? 부끄럽죠? 너무 장관. 예, 장관 못 가가지고 제가. 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내가? 오이. 예, 1일 드라마 애전이 민자에서 열연하고 있는 소희연 씨도 참석했습니다. 포토라인이 잘 안 보이는 건가요? 지난 6일 결혼한 새신랑 이창우 씨는 마음이 급했는지 포토라인을 지나쳐버렸습니다. 예, 박시연 씨, 윤혜영 씨는 다행히 포토라인을 잘 찾았네요. 상우야 축하한다. 톱스타 권상우 손태영의 결혼식 하나.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하객들로 결혼식은 더욱 빛났는데요. 레드카펫 부럽지 않은 톱스타 하객들의 향연 쭉 모아봤습니다. 변사마 이병헌 씨. 100만 불짜리 미소는 여전하네요. 오랜만에 봐서 더욱 반가운 얼굴 하지원 씨도 참석했습니다. 터프한 소지섭 씨, 축하 메시지도 터프하게 남겼는데요. 상우가 결혼 축하해. 예쁘게 잘 살아. 별 중에 별,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스타는 바로 장동건 씨인데요. 후배 결혼식에 참석한 동건이 형님. 형님도 얼른 좋은 인연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착한 스타는 바로 송승헌 씨입니다. 현재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서 열연 중인데요. 드라마 때문인지 많이 그을린 모습이지만 그 모습도 참 멋지시네요.